부대표라고 하셔야 된다고 네. 하는데 뭐 저는 여기서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주현 대표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아사랑협회에서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노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고아사랑협회 네. 뭔지는 대충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그림은 그려지는데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저희 단체는 보육원 퇴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 중심 단체고요. 아, 아무래도 예. 보육원 퇴소한 이후에 예. 사람들이 되게 지지각각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낼수 네. 있는 자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사자 중심으로 모인 단체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표현은 사실 고아라는 표현은 요즘에 잘 거의 그쵸.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자체가 예. 이제 행정적인 단어고 바로 와닿지가 않아서 저희도 그렇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예.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저희가 이 단어를 쓰게 됐고, 저희가 기독교 단체예요.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그렇군요. 단체다 보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고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을 하게 됐고요. 예, 기독교 단체라면 그러면 구성원들이 다 네, 기독교인들이신 맞습니다. 건가요? 현재 임원들은 그렇고요. 이제 그렇군요. 회원들은 사실은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거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방침을 그렇게 저희도 이제 같이 만든 그러면 단체밖에.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많지 않아요. 저희가 생긴 지 이제 5개월 됐더라고요. 저희도 찾아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하고 있는 일이 많고, 아직 사실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볼때 금요일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곳에서 많이 이제 아동, 이제 보호 종료 아동들을 도와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어디더라? 그 아름다운 재단 거기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희랑 아름다운 재단은 같이 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재단이라는데 조금 큰 재단에서 그렇게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굉장히 저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보호 종료 아동 하니까 이제 뭔가 싶으실 텐데 저희가 보통 이제 옛날 말로 고아원이잖아요. 네, 고아원이요. 요즘 고아원이라는 말안 쓰죠. 네, 안 쓰죠. 보육원이라는 말. 보육원. 보육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보육원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청년기가 되면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네, 맞습니다. 자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자립을 하는 분들이 모인 어떤 협회 이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 되겠죠? 예. 최상규 대표 뭐 그렇게 이제 교회 여기가 이제 그 저희 채널은 기독교 방송이지만 서울의 소리는 기독교 채널은 아니어가지고 뭐라고 편하게 저쪽은 부르십시오. 예? 네, 편하게 최상 그냥. 어쨌든 뭐 저는 저는 계속 네. 대표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아, 대표님이라고 그러면 네. 불렀고요. 자, 오늘 다 대표님으로 통일.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최상규 대표님 그좀 선한 울타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하 울타리는요, 그 보육원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주신 명함에 보니까 네. 거기가 이제 샘물교회 지부 이렇게 돼 있어요. 샘물교회 하면 이제 유명하잖아요. 옛날 우리 그 아프가니스탄 그 이제 그게 요즘 또 시끄러운 그 인터콥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요즘 다시 좀 이렇게 그 추억이 떠오르는데 그것도 제가 해명해야 되나요, 아니 여기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예,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데 그 교회하고 연결이 좀돼 있으신 것 같아요? 산하울타리 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득신 작가님과 같은 입양가족입니다. 네, 입양가족이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제 셋째와 넷째를 이제 입양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2008년부터 보육원을 이제 드나들게 됐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디딤씨아 통장이라고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에게 그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임마누엘 영유학원 경북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유학원에 원생이 한 120명 정도 됐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막그 통장이 나와서 그 통장에
그 통장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이제 맥시멈 3만 원을 저희가 개인이 후원을 하면 네. 정부에서 3만 원을 넣어주는 매칭 펀드로 해서 아. 6만 원이 아이 이름으로 이렇게 적립이 되는데 매월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애들이 없어서 예.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성도 그러니까 입양 가족들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성도가 한 3천 명 됐는데 입양 가족이 한 30가정 정도 됐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디딤시샷 통장을 만들어주자.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다 광고를 해서 그 120명 아이들한테 디딤시샷 통장을 다 만들어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이것만 하지 말고 돈만 주는 거 아니고 예. 방학마다 이 아이들을 교회로 아 이제 교회 이제 성도의 가정으로 이제 가정 체험 행사를 하자.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까지도 아, 하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보육원을 들락날락을 계속했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 후원 아동이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 예. 암만 해도 이제 자꾸 방학마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보육원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쵸. 예, 예. 2014년에 이제 저희 집으로, 아, 제가 계속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네, 계속, 그럼요, 그럼요. 예, 저희 집으로 이제 조간신문이 왔는데, 네. 사회면에 가로 세로 한 5cm 정도 되는 조그만 박스 기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은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를 쓰지만 예. 당시에는 보육원 퇴소생. 보육원 퇴소생에 대한 기사였어요. 네. 어? 보육원 퇴소생? 그리고 이제 좀 읽어 보니까 예.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만 18세가 되면 네. 살던 곳을 나와야 된다. 무조건. 예.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는 것처럼. 어.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참 깨달은 게 뭐였냐면 사람은 역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사는구나. 예.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수년간 봐왔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살던 곳을 나와야 한다는 걸 왜 내가 몰랐을까? 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그럼 나는 과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내가 입양한 내 아이들도 네. 만약에 내가 입양되지 않았으면 내게 그렇죠. 보육원에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예, 예. 그럼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기서 나오겠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되면서 그 당시로는 전 크리스찬이니까 네. 근데 뭐 제가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니까 이제 혼자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해서 사실은 만든 단체가 선한 울타리입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베이스가 있었고 예. 지금은 이제 올해 2021년 현재로 따지면 7개 교회가 여기 동참하고 있고요. 또 1개 그 개인이 하는 이렇게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7개 8개 그룹이 이제 2000몇 년에 시작하셨다고요?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예. 샘물교회가 2015년에 사역을 시작했고 예. 그 이후로 뭐 지구촌교회, 남서울은혜교회, 광민셀교회 뭐 이러다가 한두 교회가 들어왔다가 이제 나간 경우가 있었지만 네. 또 올해는 온누리교회, 예수양남교회, 뭐 저기 창원에 있는 합성감리교회 그리고 또 뭐 일산에 있는 한 교회 성도님이 네. 또 개인적으로 난 이 사역을 하고 싶다. 예. 전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예. 좀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고 그래서 8개 그룹 정도가 그러면 가입 자격 같은 게 있습니까? 뭐 교회가 들어오는 거를 저희는 환영하고 네. 근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에 하도 이단 문제, 사이비 문제가 예, 예, 심각하니까 예. 네. 건강한 교단에 건강한 교회들이 이 사역으로 들어오기를 저희가 네. 검증하고 있죠. 예.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그러면 회비를 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저희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후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네. 이제 전문용으로 얘기하면 애프터케어 서비스입니다. 예. 사후 관리 서비스인데 네. 이 아이들한테 이 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마다 그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네. 제가 출석하는 샘물교회는 성도들에게 CMS 후원을 받고 있고요. 예. 1년 이제 10월 달에 선한 울타리 후원 주의를 지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이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회에서 예. 재정을 이렇게 일부 부서로 해 가지고 네. 재정을 지원받죠. 그렇게 보통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교회가 7교회고 아, 참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일단은 교회 하면 이제 하도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교회만큼 이런 그 사회 사업 내지는 사회 복지에 신경을 쓰는데도 물량으로 보면 교회가 실은 제일 많긴 하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 7교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예.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면 좋을 텐데.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요. 네. 예, 올해도 많은 목사님들한테 뭐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고. 네. 저희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한 교회가 1년에 두 명씩만 예. 도와주자. 그러면 100교회면 200명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예. 명씩을 돕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를 2명. 그러니까 두 명을 그러니까 네. 두 명을 돕는데 한 명을 돕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정성, 비용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그냥 막 얘기하면 중언부언 떠들 것 같아서. 네네네. 저희가 사실 민간 자원봉사 단체인데 불구하고 예. 이건 뭐 저희 스스로를 갖다 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건 아닌데 네. 보호종료 아동의 서비스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그 질의 토탈 서비스라는 곳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나도 네. 대단하다 그런 예, 이야기를 예, 하는데 예. 일단 저희에게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아이들이 보통 부부가 멘토링을 합니다. 한 예. 부부가 예. 그래서 이제 한 아이를 위해서 멘토링을 하는데 네. 저희가 한번 멘토 결연이 되면 예. 끝까지 해요. 저도 지금 길게는 7년까지 하는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호 아동 그러니까 보호 시설을 나오면서부터 네, 보호 종료 네. 아동이 네. 저희 이제 입소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네. 한 교회 이제 선한울타리 샘물교회 예를 들어서 입소를 했다. 네. 그러면 샘물교회 성도의 그 부부가 네. 한 부부가 두 명이 한 아이의 멘토가 멘토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와 그때부터 결연이 돼서 네. 그 아이의 인생과 계속 쭉 함께 가는 거예요. 아, 좋다. 예. 네.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서비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 이제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엔 아이들이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또 이제 제도가 개선이 돼서 네. 저기 주민센터에 가면 자기가 이제 신청을 하면 LH공사에서 지원하는 소년소녀 가정 전세 임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전세 임대를.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바로 받아서 들어가도 예. 자립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쵸. 들어가면 예, 예. 그 집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입소한 아이들은 바로 LH에 가지 않고 예. 저희가 준비한 숙소로 들어옵니다. 아, 숙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가 선한 울타리다 보니까 저희 숙소 이름을 울타리라고 부르는데.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네, 벌써부터. 네. 그래서 울타리를 이제 지금은 투룸에 네. 방 두 개짜리 투룸을 다가구 주택 투룸을 예. 임대를 해서 예. 샘물교회 같은 경우에 숙소가 작년에 이제 4개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8명까지 받을 수 있겠죠, 저희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명이 같은 성으로 예. 여성이 뭐 여성이면 그쵸, 그쵸. 여성, 남성이 예. 이렇게 들어오면 그곳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까지 거기서 이제 자립 훈련을 받습니다. 아, 좋다. 예. 근데 이제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은 돈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든 거는 다 인터넷까지 다 서비스가 들어가고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퇴소하면 이제 우리 당사자 단체에서 오셨으니까 알겠는데 네. 우리 아이들 원에 살 때는 급식처럼 예. 식판 들고 가서 이렇게 받아서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쇼핑을 해서 먹고 싶은 식재료를 사서 먹잖아요. 네. 같이 요리를 해서. 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만들어진 음식을 받아서 급식을 먹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아이들이 퇴소하면 어떻게 사나 보니까 이 아이들이 딱 하는 게 뭐냐면 매식. 식당 가서 매식하거나 네. 아니면 편의점에 갑니다. 예. 아, 근데 이렇게 살면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건강 상태가 엉망진창이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1인당 5만 원씩 식재료 예. 지원을 해줘요. 예. 그래서 5만 원. 예. 울타리 팀의 봉사자가 있거든요, 저희. 예. 교회 집사나 권사님들이 계셔서 아이하고 항상 장을 봅니다. 그것도 어디 가서 보냐면 대형 마트에 갑니다, 꼭. 왜냐하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매식이나 편의점만 가니까 아, 예. 아이들이 대형 마트에 가면 음식이 싸다는 거, 식재료가 싸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대형 마트에 가서 거기에서 오셨군요. 완전 이 분위기인데 예.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식재료를 한번 사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엄마하고 애들이 마트에 가면 제일 먼저 딱 돼지고기 사러 가면 보통의 경우는 제일 저렴한 고기를 골라서 우리가 쇼핑을 하죠.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딱 데리고 가서 쇼핑을 하면요. 예. 저기 녹차 먹인 무슨 프리미엄 돼지 삼겹살 이런 거 사요. 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산 안에서 장을 보는 훈련. 네. 그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식재료를 사서 방에 가서 그 우리가 준비해준 주방 도구를 가지고 네. 요리를 해 먹는 훈련. 그러니까 이런 자립 훈련을 이제 저희가 1년에서 한 4년 정도 합니다. 4년까지. 그러니까 왜 네. 이제 그 기한이 차이가 있냐면 예.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네. 후에 예. 너무 제가 예. 말씀을 오래 드리는 것 같아서. 아, 저 네. 죄송한데 네. 여기
제가 유튜브 방송을 처음 해봐서 네. 입소가 위험하다고 자꾸 올라오는 댓글에. 예, 예,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당사자 단체다 보니까 말씀을 네. 꼭 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 네.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보통 설거지를 하고 네. 밥을 차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그냥 학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장보러 갔다가 아 엄마가 뭐 빨간 고기가 뭐가 맛있다고 했지 이렇게 옆에서 그냥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은 보육원에 살면서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 나중에 사회에 턱하고 나오면 일반 사람들과 내가 차이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 옆에 사는 애도 보육원 아이들이 그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가니까 네. 같은 학교에서 뭐 그렇게 쉽게 단체 생활하니까 그걸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정말 많이 퇴소한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대학 가서 혹은 사회에 나와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스팸 하나 자르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 전에는 항상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과정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 맛도 어떤 집에 김치를 볶은 다음에 물을 넣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집집마다 달라요. 그 좋다, 뭐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이 얘네들은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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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그런 건 학습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습득하는 건데 그 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립 훈련들이 훈련 혹은 그런 정서적 케어라든가 아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는구나 엄마 아빠랑 이렇게 마트 가서 장을 보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러한 간단한 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되도록 사실은 청년들이 나오면 그런 뭐 선한 울타리라든가 이런 곳을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단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단체도 생긴 지 얼마 정말 안 된 저희 같은 신생 단체한테도 네. 건너서 계속 연락이 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사실은 자기 혼자 단체로 생활하다가 떡하니 맞아요. 생 네.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간단해요.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20살이 딱 됐는데 되자마자 혼자서 그냥 무조건 다 살아야 돼요. 예. 그럼 그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대학교 때 대학생이 돼서 또 가서 밥 나가서 맨날 밥 사 먹고 술 먹고 이것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같은 저는 이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네, 가정에 있던 사람들,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나은데 이건 가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좀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저 양이삼 TV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지금 댓글에 뭐 신천지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댓글도 있는데 누구야? 예. 여러분 저 우리 서울의 소리는 그런 부분들 다 검증하고 오랫동안 저하고 또 이제 교류도 있었던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최상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 만난 게 한 10년 정도 우리 같은 입양 가족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요즘에 이제 갑자기는 아니고 정인 사건 때문에 예, 이제 다시 이렇게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나기는 했지만 이제 신천지라는 그런 오해 같은 건 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은 퇴소한 아이들의 자립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건강하게 지금 토론하는 방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 없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담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당사자 어떤 단체에서 그러니까 당사자를 그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좀 크게 오해하지 않으시고 이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예. 우리 그 개신교가 하도 욕을 먹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네, 그런데 그 적어도 우리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수준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진짜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먼저 좀 우리 그 개요처럼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네. 중에 아동보호시설 통계라든지 뭐 아이들의 숫자 뭐 이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예.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통계를 좀 띄워주실래요? 예. 네.
저기 지금 아동보호시설 내 아동보호 현황이에요. 저게 이제 2019년 자료이더라고요. 2019년 통계인데 네, 네. 저기 시설 형태가 보육원, 그룹홈, 가정이탁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저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육원과 그룹홈과 가정이탁. 네, 보육원이라고 하면 이제 아동양육시설이라고든지 저희가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임마누엘 영유학원, 뭐 신망원, 뭐 경안신육원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살고 있는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렀죠. 네, 네, 이제는 네, 그렇게 네, 부르지 않고요. 네. 이제는 보육원이나 영유아원 이렇게 네. 이제 부릅니다. 그런 시설이 이제 전국에 한 240개 정도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숫자가 한 만 이제 구글링 해보면 1,585명 정도 이렇게 나와 네. 있고 공동생활 가정이라고도 부르고 그룹홈이라고도 부르는 그러니까 요거는 가정형 보호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가정식 보호.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아이들이 이제 주택 형태에 있는 곳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곳이 아마도 소규모다 보니까 578개 정도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약 한 3,000명 정도. 2,500명. 소수의 아이라고 한다면 한 가정에 한 개 네, 그룹홈에서 네.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가본 곳은 뭐 4명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네. 7명까지 최대 살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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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곳은 뭐 두 군데 숙소를 이용해서 뭐 10명까지 네, 이렇게 네, 하시는 네. 분도 있다고 하고 네. 그러면 저 그 그룹홈은 뭔가 이렇게 주체가 있어서 뭐 비용을 받거나 뭐 이러는 게 있습니까? 국가 지원을 받거나. 아, 그룹홈도 저게 똑같이 이제 이 아동복지는 지자체 소관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예. 이제 그룹홈도 똑같이 네. 뭐 어떤 분 두 분이 뭐 부부가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예. 똑같이 지자체에서 지원 받습니다. 지원 받는데 네. 암만 해도 그룹홈은 이 좀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네. 보육원하고는 지금 또 환경이 틀려요. 네. 원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정형 보호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진짜 가정은 아니지만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주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면 이제 그 집이나 이런 형태가 이제 보육원보다 훨씬 좀 낙후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자체 후원은 있지만 이 개인 후원자나 기업 후원이 좀 잘 안 따라줘서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보육원은 방문해 보면 요즘에 이제 리모델링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수용 인원이 아까 말씀드릴 때보다 많이 이제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60명 미만의 네.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설에. 그러면 시설은 좀 좋아진. 근데 네. 근데 솔직히 네.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그룹홈은 근데 1대 조금. 뭐 1대 7, 최대 1대 7의 케어를 받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보육원은 시설은 되게 좋고 다 좋은데 결국 1대 다수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너무 그렇죠, 많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육원을 유지를 해야 나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면 그룹홈 형태로 계속적으로 조금 이거를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네. 생각을 사실 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네. 들어보면 네. 가정위탁은 이제 일반 가정위탁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입양기관에서 하는 가정위탁이 그 있고 위탁이라고 저기 하는 가정위탁은 것은? 일반 가정위탁이에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입양은 아니죠 또. 네. 그러니까 네. 저건 이제 일반 가정위탁인데 예. 우리나라 일반 가정위탁이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 자료 보육원과 거의 비슷한 네. 숫자가 있죠. 자료를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만 384명이 있는데 오 생각보다 가정이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왜 주위에 우리는 가정이탁 가정을 잘 안 보여? 못 볼까? 네. 저게 90%는 조선이탁이나 친척이탁이에요. 자기 혈육이랑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은 아니지만. 예, 예, 예.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만 일반 가정이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남인 상태에서 미국처럼 네. 미국은 거의 가정이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호하는 가정은 저 중에 10%밖에 없다. 저 1,384명 네, 가정 네. 중에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아동 양육 시설에서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고요. 네. 저 중에서 1년에 2,600명 정도가 매년 보호 종료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 퇴소하고 있다. 2,600명 정도가 생각보다 네. 그래도 인원은 많지는 않네요. 예전보다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예, 이러면서 예, 예, 요보 예. 아동 발생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숫자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네. 근데 사실 네. 출산율이 워낙 적은데 네. 출산율이 워낙 적은 거에 비하면 퍼센테이지는 높은 거죠.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 지난 그 저 자료 통 이건 복지부 통계표에 나와 있는 건데 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9년부터 19년까지 보호대상 아동이 64,222명이 발생이 됐는데 예. 그중에서 보육시설 그러니까 그룹홈 그룹홈이랑 보육원 포함한 그룹시설로 들어간 게 36,224명이래요. 근데 19년도에는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이 되니까 68%가 다 보육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9년도 뭐 발표한 거 보니까 0.88%인가? 네, 네. 뭐 그렇게 떨어졌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 보면.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이 아동 양육 시설이 이제 보육원이 이제 장기 수용 시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렇죠. 학술적으로 네. 교수님들이 논문에 쓰신 걸 읽어보면 근데 이것이 다 이렇게 장기로만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아이들은 또, 일시보호로 네. 들어왔다가 이제 그쵸. 뭐 학대나 이런 데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얼마 있다가 이제 복귀하기도 합니다. 가정으로. 원가정으로. 네, 원가정으로 네. 복귀하기도 합니다. 네. 통계들을 좀 더 보시죠. 뭐 잠깐요, 우리. 그쵸? 지금 저 통계가 지금 현재 통계는 이 통계가 지금 전부고요. 네. 지금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좀 통계에 대한 그러니까 퇴소에 대한 인원을 한번 봐드리면 네. 보육원에서 1년에 나온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룹홈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룹 아니요. 가정 위탁이 그다음에 그룹홈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 예. 네.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동 보호 시설에 좀 지원되는 금액이나 뭐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7, 8년 전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개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을 아이들 숫자 n분의 1로 나눴을 때 보니까 200에서 250 정도 그 정도였었거든요. 매달? 예? 네, 매월이요. 매월. 네, 매월 아이들의 아이들 인당으로 지원되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아이들 뭐 먹는 비용이랄지 뭐 네.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예. 그 비용을 다 토탈해서 그거를 아이들 숫자로 나누었을 때 아이들 인당 200에서 250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다고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그 금액을 제가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금액을 한번 찾아보려고 통계는 아마 지자체에 가셔서 네. 아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동복지가 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그 표준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마 네. 그 서울은 좀 더 넉넉하게 들어갈 거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궁금해요. 우리 지금 적어주신 것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보육원에서 진짜 생활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일단 뭐 다 이제 그 이것도 다 통계청에 잘 나와 있긴 한데 예. 대부분 뭐 옛날에는 전쟁과 세대였고 네. 그 뒤에 이제 80년대생 친구들이랑 90년대 초반생들은 가난 때문에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도 꽤 있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미혼 부모, 이혼, 가난, 학대, 유기, 혼외자, 사망 이렇게 제일 크게 분류가 되는데 예. 첫 번째 이유가 근데 통계청 1위가 학대예요. 학대. 학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1위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되게 놀랐어요. 학대로 네. 아이들이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게 뭐 이제 뭐 베이비박스 이종남 목사님께서는 지켜진 아동이라고 하는데 네. 아동 입장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저희가 또 사실 입양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버려졌다는 표현도 참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표현 쓰는 것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유기 아동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버려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거 물건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 표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저도 아직도 고민이에요. 유기아동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예, 저도 아직.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입양하신 부모님들은 정말 그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 단어 네. 자체를. 네. 그거는 네. 꼭 입양 부모가 아니라요. 네. 저희한테 와 있는 보호 종료 아동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그 단어 무지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혐오하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이 업계에. 가장 그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네.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이들 대변한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버려졌다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셨어요 인터뷰에서. 네. 근데 그걸 한번 저희 성도들한테 그 영상을 보호 종료 네. 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줬는데 네. 그 시간에 이제 우리 당사자 아이들이 있다가 예.
그 감수성 예민한 우리 여자 청년 한 명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히 컴플레인을 했죠 저한테. 그러겠네요. 어떻게 저런 영상을 필터링 없이 저렇게 내보낼 수가 있냐. 근데 그분이 가장 큰 전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어휘는 사실은 조금 정제가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나의 그 기본적인 자존감, 정체성과도 맞아요. 관련된다는 그렇죠. 이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필터링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여성 인권이든 또 장애에 대한 것이든 감수성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단어 자체도 조심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보육원은 어떨까? 이거 막연하게 뭐 이제 저희 TV 통해서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드라마에 네, 네. 나오면 뭐 옛날 네. 고아원에 뭐 그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 일단 뭐 보육원마다 사실은 네. 뭐 얘기를 들어보면 비닉 뭐라지 좀 잘 사는 보육원이 있고 왜냐면 후원금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보육원 시설 관계자분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저께 네, 통화를 하는데 그 보육원은 사실 꽤 괜찮은 걸로 유명한 보육원이에요. 네. 근데 시설 관계자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정말 딱 운영비밖에 안 되고 네. 실제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거나 뭔가를 애들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네, 핸드폰도 네, 주고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비가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후원금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단체로 생활을 일단 하고요. 아이들이 네, 네. 대부분 아이들이 들어오면 진짜 들어온 애들은 요만한 진짜 피덩이 때 정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예. 그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시설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양육되어지고 네, 네, 네. 일대 다수로 크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이제 뭐 언니 오빠들이랑 사는 단체 생활을 하게 되죠. 네. 이 단체 생활에서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다 같이 아예 한 방에서 뭐 한 20명, 30명 이렇게 자는 경우도 있고 예. 숙소가 아니면 예. 따로따로 뭐 이렇게 어떤 얘기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자기네는 건물에 뭐 1층에 몇 호는 뭐 4명 살고 몇 호는 몇 명 살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체 생활을 기초로 하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예. 뭐 언제 뭐 밥을 먹어야 되고 예. 이런 생활들을 쭉 하게 돼. 군 생활을 18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군 생활을 18년을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예.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도성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되게 청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뭐라 그러지? 주도성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해요. 수동적이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오늘은 너 뭐 먹고 싶어? 제가 만났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이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아무거나. 네. 네. 근데 뭐 그게 그냥 저한테 근데 그게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너무 마음 아팠던 게 네. 제가 아는 청년은 되게 예쁜 짓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게 너무 왜 제가 마음이 아프냐면 그 친구는 아주 애기 그냥 아주 갓난 애기 때 보육원에 이제 들어온 친구인데 네. 걔는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어른한테 예. 예쁨을 받아야지 뭐라 그러죠? 자기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러지 용돈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랑을 예. 받고 하니까 네. 이게 만나면 저한테 입안에 혀처럼 굴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20살, 21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거를 쉽게 말 못하고 네. 왜냐면 이게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 보육원에 보육원에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왜냐면 걔네들이 갈 곳은 결국 있어야 될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네. 엄마 아빠한테 구박을 받는다고 해서 경찰에 막 함부로 신고를 못 하잖아요. 엄마 아빠 미워도. 그렇죠. 네. 왜냐면 엄마 아빠 잡혀가면 자기 내가 못 사는데 못 사니까 그거랑 네. 되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체 생활 18년, 19년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조금 요 들으시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국가라는 표현을 이제 저희가 쓰면 예. 너무 두루뭉실하고 예. 이게 중앙 정부냐 지방정부냐 그걸 좀 구분해줘야 하는데 예, 예, 예. YS가 지방자치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면서 네. 사회복지가 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근데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모든 복지가 중앙정부로 다시 다 환원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지금 남은 복지가 뭐냐, 지자체에 남아 있는 복지가 뭐냐면 그게 아동 복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온 이유는 그 가난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가난한 지정 정황 그러니까, 중도 있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예. 아동 복지는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고.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1인당 지원하는 예. 금액이 달라요. 달라요. 어려운 형편의 노인, 네, 맞아요. 어려운 달라요. 형편의 장애인, 어려운 형편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형격하게 다릅니다. 1인당. 자립정착금 우리 보통 많이들 알고 있는 자립정착금도 다 달라요. 그래요? 네, 시기도 다 다르고. 이게 그러면 왜 이 아동복지만 계속 지자체에 남아있나? 예예. 근데 그 아동 중에서 제일 사각지대 있고 어려운 아동이 누굴까요? 부모 없는 우리 그렇죠. 부모와 함께 살 수 예. 없는 이죠. 정확히 예. 표현하면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우리 보육원에 사는 그룹홈에 사는 우리 아동들인데 이 아이들은 그 중에서도 제일 열악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빨리 아동복지를 중앙정부로 환원시켜 줘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복지부 공무원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왜 그러면 아동복지는 끝까지 지자체에 남아있나요? 예. 보육 예산이 1년에 5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 저한테 몇 년 예. 전에 기재부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준대요. 아동복지를 중앙정부로 갖고 가는 걸 예. 그 기재부에서 보육 예산 5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립정착금이 예전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인천시는 수도권이잖아요. 네. 아시안게임 때 인천시가 한번 적자가 났어요. 그렇죠. 예. 3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경상북도도 맞죠. 500을 줬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300, 500이 일단은 시설에서 보호 종료가 되면 아이들이 자립을 위해서 주는 자립정착금이에요. 예, 예. 자립정착금.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300만 원 주고 나가서 살으라는 거죠. 또 작년에 인천시에서 이제 재정 문제가 해결되니까 혼자서 800만 원 줬어요. 예. 그랬더니 오늘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요. 1000만 원. 서초구도 네. 서초구도 1000만 원 준다고 예.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경상북도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내 부모가 거기다 맡긴 건데 내가 태어난 맡겨진 보육원이 시도가 다르다고 그래서 누구는 천만 원 받고 누구는 300만 원 받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네, 네. 저희가 맨날 주장하는 게 최소한 자립 정착금이라도 표준화 시켜줘라. 그렇네요. 네. 맞아요. 시기도 그렇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기재부 하여간 기재부 그 저희 아이들이 보통 청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고3에서 이제 20살 된 아이들이죠. 네. 그 친구들이 2월에 보통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식을. 근데 자립정착금 5, 6월 달에 나와요. 그 진짜로. 그러면 석 달이 중간에 뜨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뭐 선한 울타리라든가 혹은 뭐 국가에서 운영 자립관을 들어가던가. 네. 근데 사실 그건 정말 적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보육원에 같이 살던 언니 오빠네 집에 얹혀 살던가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네. 근데 5, 6월 달에 나오는데 그것도 뭐 일괄적으로 5월 달에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이번에 코로나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어디라고 밝히지는 못하는 어디는 6월 달인가 돼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돈 400만 원 나오는. 이게 지자체의 그 형편에 따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가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나오면 전입신고를 하고 어느 시도에 가서 그리고 이제 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네. 그러면 생계급여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거급여가. 네. 근데 지자체가 그 달에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럼 그게 뒤로 밀려요. 맞아. 맞아. 저런 경우는 진짜 많아요. 두 달까지 밀려서 네. 3개월치를 나중에 준다. 한꺼번에 주거나.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립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서 뭐 6개월도 주고 생계급여를 1년도 주고 했어요. 네.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에다 신청했는데 3개월밖에 안 주는 거예요. 조건부 급여를 해가지고. 네, 맞아요. 왜 3개월밖에 안 줄까? 제가 혼자 고민해봤는데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지자체가. 네. 아 돈이 없구나. 문제는 아이들이 3개월 안에 취업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그렇죠.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런 제도들이 누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꾸 저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이런 단체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 네. 저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일이 아닌데 누가 예. 알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특별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보육원 퇴소 이렇게 정말 다섯 글자만 치면 아이들이 네이버 지식이 냈다가 네. 제가 이때 퇴소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글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네이버에 보육원 퇴소만 쳐봐도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정말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죠. 왜냐면 저희 친구들은 되게 사회에서도 굉장히 사실 완전 빈곤층처럼 사실 네. 그런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그 친구들도 하루하루 내 앞에 나와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20대 때는 20대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어른이 됐을 자기가 안정됐을 때 저는 서울의 소리에서 소리잖아요. 네.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요. 아동은 국가의 희망이라고. 네, 네 그렇죠. 거짓말이야, 거짓말. 네, 그러면 거짓말이야? 아동이 복지가 자기 자식한테만 희망인 거 자꾸 나라고 하잖아요. 네. 최소한 딴 거 몰라도 아동 복지는 중앙 정부로 와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지자체에 계속 남겨두고 우리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표준화도 안 된 이런 계속 차별 속에서 남겨주는 건지 저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한테 가야겠네. 아니 그래서 이재명 기사가 아니라 기재부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네. 지사한테 가서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위잖아요. 네. 1위잖아. 1위니까 그 가서 이제 그 공약에 뭘 넣든지 어쩌든지 해서 해야지 이게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끼리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복지부 산하 기관의 한 사무총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네. 단체명을 말을 못 하겠어요. 조심스러워서. 네. 그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분 그 경험에 말하면 소위도 통과를 못 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표가 안 된다고 보는 그쵸? 거예요. 예. 아동이니까. 아동이니까.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인 복지는 노인들 스스로 주장한대요. 그쵸. 장애인 복지는 부모님들이 주장해 주신대요. 네. 근데 우리 이 보호 종료 아동의 복지는 아무도 주장해 줄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이 낙인 때문에 다 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 제3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네. 떠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자 제가 오늘 인맥을 좀 그 풀어야겠네. 제가 실은 이재명 지사하고 연락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리를 정리를 해주시면. 그 이재명 지사님한테 이걸 이분이 다 봅니다. 전달하잖아요. 이분이 진짜 다 봐요. 너무 이게 이분이 그 본인이 진짜 바닥에서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볼 때 제 느낌으로는 절대 그냥 지나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또 보니까 우리 두 대표님이 서로 아시죠. 네. 네. 이거 좀 정리를 합시다.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제가 찾아가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해서 이거는 우리끼리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야.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돼.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약속을 할게요. 네, 요거는 감사합니다. 해서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바꾸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구약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나그네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그런데 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는 구조적으로 바꿔야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은 진짜 교회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해봤자 되는 뭐 교회가 뭐 건물도 없는 교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예, 저는 이제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하나는 구조와 또 하나는 또 저희 교인들 중에도 이런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퇴소한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저희 아내는 코로나 때문에 제발 좀 나가지 말라고 서울의 소리도 가지 말라고 서울의 소리 위험하다 이거 그나마 이거 생겼네 그 전에는 방송 보더니 이것도 없이 하냐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래 그래서 당신 걸리는 건 괜찮은데 내가 걸리면 난 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온 거는 좀 진짜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들어보고 싶었고 뭐 제가 뭐 정책을 만들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꼭 진짜 해야 되겠다. 지금 정부는 해봤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예,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진짜 하시죠, 이거 같이 좀. 네,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작년 말에 네. 그 국회에서 이런 비슷한 컨퍼런스 있었는데 네. 저희가 정책 제안서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아 맞아. 아니, 국회 필요 없어. 대빵한테 가자고 우리. 네.
자, 실제로 자, 그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학습을 얼만큼 지원을 해주는지, 학교 가는 거 이외에 학습을 얼만큼 지원해 주는지, 또는 핸드폰이나 또 용돈은 주는지, 핸드폰은 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네, 되게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삶, 생활, 일상 생활. 뭐 어때요? 그 일단은 저희 그 협회, 저희 한국협 협회 회장님이 임마누엘 영유아원이라는 그 시설을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당사자신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랑 이렇게 조금 친하게 되면서 이제 좀 그 몇 가지 좀 여쭤봤었어요. 사실은 저도. 근데 이제 대략 3만 원 정도 나라에서 지원이 한 달에 아이들한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3만 원은 뭐가 3만 원이라는 거죠? 용돈. 용돈처럼 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네. 택도 없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후원금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되게 당신의 보육원에서도 되게 힘들었던 것 중 하나 핸드폰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나라에서 핸드폰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애들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싶지. 예. 그래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뭐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핸드폰을 해주는데 네. 이제 해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요금도 자동 납부가 안 되니까 이 계속 체납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 그러겠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마누엘 영유아원에서는 그 무슨 그 희망고리라고 하는 그 단체랑 연결을 해서 그 팀한테 핸드폰이랑 요금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뭐냐면 모든 시설들이 다 뭐 이렇게 모든 아이들 다 핸드폰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시설마다 시설장에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결론. 능력이나 의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네. 따라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구나.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보육원이 좀 가난한 보육원이면 나는 네. 핸드폰이 없게 되는 거고 부자 네. 보육원에 사는 애는 핸드폰을 갖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어폐가 좀 있는데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부자 보육원, 가난한 보육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아.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나오는 예산 말고 예. 이제 후원을 받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개인 후원이나 기업 후원. 예. 근데 이제 원장님들 중에 굉장히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네,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런 원장님들 통해서 이제 후원을 많이 받으면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네, 부분들을 네. 이제 채워서 아이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네, 그거 예.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서 제일 거지. 조심하는 부분이 아, 뭐냐면 아, 네. 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공격을 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전수조사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 나오면 예. 국가에서 딱 처방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그거 없애. 아 맞네. 그럼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보육원에 대해서 오늘 나와가지고 우리 노지원 부대표님하고 아, 최상규가 네. 말을 잘못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어, 그 문제 있네? 그러면 없애. 아, 그러면 아. 우리 애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으로서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그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교육 문제는 좀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교육 문제는 사실은 교육비가 그러니까는 교육비가 조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애들을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거나 이럴 만큼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역시 시설장님의 어떠한 후원을 받고 네. 되게 그거 가지고 많이 뛰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당연히 아이들 교육시키기엔 워낙 금액이 또 적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랑 무료 연계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또 지속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네. 보육원이 국가시설도 있습니까? 네, 그렇진 않고요. 네. 다 이제 그 처음에는 다 개인들이 6.25 이후에 네. 개인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했는데 지금 아마 이제 법인 형태로 네.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이제 이건 개인은 아니고요. 예. 법인의 특징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게 개인 재산 그렇다고 개인 재산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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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개인들 이제 보육원에서 후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또 장기적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요즘에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뭐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사실 없어지긴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요즘에는 학교 정규 수업 가지고만은 될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 그 일반 가정 아이들과 보육원 시설 아동들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사회복지사 보육원 시설에서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신 보육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꼭 얘기해 주라고 한 건데 여기 나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나 지들이 와서 여기 살아보라 그래. 참나 지들이 와서 여기 살아보라 그래. 근데 이 보육원은 그나마 환경이 좀 괜찮은 환경에 네. 그건데 통화를 하시다 이거 야 꼭 얘기해 줘. 지들 와서 살아보라고 그래. 예.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대학 진학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의 대학 진학률이 이제 30%대까지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대부분 수능을 잘 봐서나 뭐 이렇게 해서 내신으로 가는 대학이 아니라 대부분 사배자 전형으로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맞아요. 가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7년 전에는 네.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이제 장학금 신청을 하면 예. 그때 기준 학점이 B였어요. B. 평균 B를 받아야 그 다음 학기에 맞아. 또 장학금... 돈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애들이 B를 않지. 못 받아내요. 아.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이 부족해요. 사교육이 없으니까 사배자 전형으로 갔으니까 같은 대학이지만 그나마 수준도 떨어지는데 예. 얘들은 마이너리그 선수한테 메이저리그 네. 가서 홈런 치는 애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거기다 플러스 우리 애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고요. 그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바도 해야 돼요. 그러네. 왜냐하면 아무리 생계급여가 나와도 그거 갖고 뭐 책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뭐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B를 받아서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굉장히 높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시약점으로 낮췄어요. 네. 근데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 좀 있는데 시학점도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죠. 예, 시학점도 힘들어서 그게 이제 그 다음 학기 못 받아서 네. 휴학을 하고 네. 또 알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졸업률은 아마 5% 미만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나마 네. 최상규 장로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네. 저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 실제로 저런 케어를 받지 못하고 아이 혼자 살아가는 경우에는 되게 힘든 경우죠. 왜냐하면 네.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공부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 월세도 내야 되니까 알바도 뛰어야 되고 사실 근데 뭐 알바가 대학생들 하는 알바가 거기서 거기죠. 뭐 이렇게 네, 서빙하거나 네, 네. 아니면 뭐 물류센터 가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네.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B약점 맞거나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초수급 문제도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 뭐 어느 정도 이상 소득이 되면은 기초수급도 못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단체에서 어떤 대학생한테 50만 원을 용돈을 쓰라고 줬어요. 네. 그럼 그게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며칠 전에 제가 어저께인가 이정미 의원님인가 그분이 하시는 TBS에서 민생안정인가 그 네. 프로에 보니까 보호종료 아동 그 관련돼서 나오던데 정말로 그 친구가 독립을 하는데 한 대략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돈이 들더라고요. 한 달 생활 최소한 예, 네, 뭐 네. 월세 내고 가스비 내고 그러겠죠.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기초생활수급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저희 같은 어른을 만나서 저희한테 용돈을 받거나 통장으로 그걸 쏴주잖아요. 그럼 그게 다 수입으로 잡히니까 기초생활수급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 예. 받을 수가 없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저도 그러니까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 우리 아이들이 생계급여를 받는데 알바를 해서 수입이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알바를 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급비가 줄어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했어요. 네. 근데 보육원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나왔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나랑 안 맞아요. 예. 그럼 직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준비된 게 없으니까 얘들이 찾는 게 뭐냐면 국비 학원 같은 데를 그치. 찾습니다. 근데 국비 학원 같은 데 가서 등록을 하면 감사하게도 학원비는 면제가 돼요. 네.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국비 학원 다니는 동안에 알바하면 안 돼요. 그 맞아. 네. 제가 이거를 지금 7년째 경험하면서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 국비 학원 다니는 동안 굶어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이 우리 지금 그 보호 종료를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알바를 해야 국비학원을 그러니까요. 다니죠. 뭘 먹어야지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국비학원 지원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가서 그거를 수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국비학원에 가서 들으면 그걸 받는 동안에 알바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비 지원 학원비를 갖다가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형편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탁상행정인 거죠. 공무원들의 특징인데. 자, 우리 그 댓글에 허참튜브님께서, 야, 참 훌륭하시네요. 저도 조그만 기업 운영하고 있는데, 퇴소한 분들 좀더 커지면 직원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허참튜브 TV님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이들도, 와이프랑 이야기 다 끝났고요. 이렇던데. 그러면 우리, 여기 대표님께, 노지은 대표님께 우리 허참TV님 연락 주시면, 네, 연결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것 일단 뭐 같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로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허참TV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설 내부에 사실 좀 많이 궁금한 게 옛날에는 사실 뭐 시설이, 그러니까 보육원이랄지 이제 그런 데가 아무리 좋아도 예를 들면 군대가 아무리 편하도 군대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군대가 아무리 편해도 군대를 누가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저기 저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잠깐 우리 그 제가 군목이잖아요. 군목 출신인데 제가 공군 군목 출신이거든요. 근데 신부님들은 군대를 또 옵니다. 사병으로 마치고. 왜죠? 왜요? 아니 거기는 위에서 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너 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군목들은 대학 때부터 대학 1학년 때 시험을 봐서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대기하다 오는데 신부님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또 가야 돼 군대를.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군대에 두번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노지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 그렇게 편하고 좋으면 네가 한번 살아보라지 약간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군대 두번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자, 뭐 제가 경험했던 군대 중에서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군대 내부에 위계 질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참이라고 이제 요즘에는 뭐 선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임 또는 뭐 윗사람한테 불려가지고 밤새 시달리거나 밤새 맞거나 뭐 이런 경험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옛날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시설 내부에 그런 위계질서랄지 이런 아동학대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나요? 진짜 그것도 있나요?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면 80년대, 90년대는 분명히 내부 폭력이 공공연하게 존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8, 아까. 90년대예요? 예, 왜냐면 90년대 거기서 살았던 친구들이 지금 20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 어떻게 맞았고 어떻게 선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단체로 기합을 받는 거죠. 위에 언니 오빠들이 단체로 기합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살짝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는 게 보육교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1대 다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그러긴 쉽지가 하겠네. 않았던 거죠. 애들은 원래 말을 좀안 그렇죠. 듣잖아요. 반장 어느 세워서 반장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 구조상 보면 사실 절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고요. 지금은 좀 덜해요. 조금 덜한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캐치를 다 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신경을 쓰신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0대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 갓난아기 때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아기 때 빼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사는데 이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폭력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자들은 군대 2년만 가거나 옛날 사람들 3년만 가서 견디면 나가면 됐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기 때 들어온 친구들은 말 뜨기 시작해가지고 퇴소할 때까지 십몇 년간의 그런 내부 그런 위계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성이 결여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관련된 얘기는 뭐 작년에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ADHD 약. 그런 것들이 되게 좀꽤 많았다고 이제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 제가 ADHD 약 먹었었다고 자기도.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ADHD 약을 투약을 좀 많이 했다. 아, 네. 아이들. 그러니까 막 네. 아이들이 막 네. 막님 그렇게 좀 이렇게 막 놀고 뛰놀고 이러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한고엽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고 있고 네, 네. 저는 이제 최근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아주 어린애들을 만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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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예전에는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원생 간의 어떤 그런 폭력 문제 그다음에 원생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인권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고가 가능해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 그런 문제를 일으키셨던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퇴직을 하셨고 네. 예, 이제 강제로 네. 나가셨죠. 좀 세대가 그리고, 바뀌었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원생 간의 폭력도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원생간 아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네. 이제 뭐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가 밝히기 전까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어디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자세하더라도 네. 조금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ADHD 약은 이제 말씀을 일례로 하셨으니까 예. MBC에서 한번 보도를 했던 부분인데 네. 이 인권 문제와 이 ADHD 약은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예. 가서 파악한 바로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선생님이 나에게 말로나 그러니까 뭐 체벌은 떠나서 말로라도 강하게 말하면 이게 언어폭력인 거를 알아요. 아 이놈들이 예 그래서 아, 그쵸. 심지어는 이런 에피소드까지 들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사회복지사 앞에서 커터칼을 흔드는다. 그래도 사회복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근데 보육원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예.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관리가 안 되면 예. 대부분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는데 그렇죠. 연락을 여기는 어디에 대한 이제 사회복지사한테 그러겠죠.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방에 여러 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복지사 입장에서 네. 이 한 명 때문에 학교를 갔다 오면 나머지 애들이 다 방치되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아이들한테 투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 그러면 확실히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후원이 좀 잘 되고 하는 좋은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또 병원에 갔다 올리면 또 아이들이 몇 명은 또 소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원 안에 치료시설을 두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이 여기로 출장을 와서 네. 아이들을 치료하고 여러 명을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자기들이 쓰고 있다는 이제 제가 현장에 소리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조금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예.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죠. 무조건도 비판만 할 수는 없는 형편이긴 한데 물론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투약하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네. 거긴 하지만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저희가 네. 접수를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제가 2008년에 군을 전역을 했는데 공군 부대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공군은 이게 훈련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제식 훈련 이런 거 잘 안 하고 훈련 잘 안 하는데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그 총검술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군인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대장이 중령이 보니까 사병 하나가 이건 막 대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대장이 지나가면서 야, 씨, 똑바로 좀 해 하고 영등을 툭 찼어. 그러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이제 폭력당했다 이래가지고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대장이 조사를 받았어, 헌병대에서. 그러니까 시대가 이게 인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런 또 그 반대의 문제도 있더라.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좀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제가 좀 저는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더 이게 궁금하기도 한데 퇴소 이후에 우리 그 이제 아이가 아니고 청년들이겠죠? 네. 네 청년, 네, 청소년들. 네. 퇴소 기준이 있어요? 그냥 만 18세 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는데 예. 퇴소가 유예되는 케이스를 제가 두 개 봤어요. 우리 이제 부대표님이 나중에 보완을 좀 해주시고 네. 제가 본 두 가지 케이스 뭐냐면 하나는 보육원 인근으로 대학을 가서 통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퇴소 유예 가능하고요. 맞아요. 예. 예. 그 지방 같은 뭐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안에서 이렇게 갈 경우. 그다음에 이게 사실 서울의 소리에 나와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두 번째 얘기예요. 아까 네. 아동복지 이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30% 이상이
경계선 지능 이하의 아, 예, 저, 저도 저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IQ 80 예. 이하의 아이들이에요. 예. 그게 경계선 지능 또는 30%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 장애. 그러니까 하나 지적장애 상급. 네. 아. 근데 이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도 나가서 만 18세에 스스로 혼자 자립하기가 어려운데 그쵸. 이 지적인 문제 있는 아이들을 내보내면 어떻게 자립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보육원들 같은 경우엔 그래도 양심이 있으셔서 이 아이들을 한 1, 2년 정도 길게 한 1년 정도는 유예를 해서 데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얘들도 또 나가야, 나가야 되겠죠. 어느 때 정원의 문제 때문에 네, 네. 나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요. 제가 와서 이제 조금 작년인가 제가 아, 재작년이군요. 충남 예산에 있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제가 갔었어요. 네. 거기는 수녀 원장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예. 순환근무를 하니까 예. 솔직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0% 이상의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랬더니 그 수녀 원장님이 저한테 30%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다가 우울증 이런 정서 문제까지 합치면 예. 70%가 넘어요. 아... 제가 봤을 때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기준으로 정상 아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이는요 한 10% 정도 될까요? 그 저한테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돌아왔는데 네. 제가 이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도 지적장애 상급은요 좀 큰 기업에서 장애인 TO로 취업이 가능해요. 네. 그나마 저희가 힘쓰고 돌아다니면 예.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요 완전 사각지대예요. 어... 일반의 회사로 넣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바로 연락 와요. 적응을 못하겠지. 적응 못해서. 아, 장로님 도저히 저희가 안 되겠어요. 예. 그리고 장애인 TO로 늘려 그러면 장애인증이 없어서 안 돼요. 맞아. 얘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서울의 소리 들으시는 분 중에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제발 우리 보호 종료 아동 중에서 이 경계선 지능 이하의 이 아이들을 좀 고용해 주십시오. 얘들이 정말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길게는 4년이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예, 예, 예. 우리 숙소에 들어와서 건강한 아이들은 1년 정도면 자립해서 나가요. 3년, 4년까지 간 아이들은 두 케이스였어요. 이 지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법적인 문제로 파산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정부 국가가 이재명 지사님한테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이 아이들 제가 최근에 한 정당의 국회의원의 그 실로 제가 뭐 했냐면 우리 이 지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퇴소할 때 공공 후견인 제도 제발 만들어줘서 내보내주세요. 예, 예, 예. 얘들은요 친구가 와서 얘기하면 대포통장 만들어주고요. 어, 예. 맞아. 얘들 나가가지고요 핸드폰 소액 대출 하자 그러면 다 그냥 해줘, 다 명의 다. 빌려주고요. 얘네들 가서 한두 달이면 수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 되게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그냥 집행유예. 근데 그거 자꾸 재범하다가 보면 나중에 홈리스. 네. 여자애들은 유흥가나 성매매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 제발 이 아이들을 위해서요. 공공후견인 제도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없이 내보내는 건요. 이건 정말 네. 직무유기예요. 네, 그렇네요. 맞아요. 예. 예. 얘네들이 뭘 해도 누가 공공후견인이 이거 판단이 안 서서 잘못된 거 하고 동의 안 해주는 거 무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 해주셔야 돼요. 정말 예. 입법하셔서 예. 공공후견인 제도 꼭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과거 정부나 현 정부에서 혹시 이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립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지원 또는 연구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 지난 회기 때 네. 파주에 있던 윤우덕 의원이 네. 특별법 발의하셨어요. 네, 네. 예, 그 백그라운드까지 제가 좀 들었는데 네. 근데 그 관련 부서에서 이게 특별법이 상위법이 되니까 여기저기 복지부나 뭐 이런 데서 야 그거 필요 없다 우리 거 좀 건쳐서 하면 된다 유야무야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가 안 되니까 네. 잘 안 돼요. 예. 그 과거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참여 정부 시절에 어떤 TF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그런 게 어떤 내용인 거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초창기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해서 막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참여정부 말기에 권양숙 여사님이 어떤 천주교 단체를 통해서 네. 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에 네. 국토부도 들어오고 복지부도 들어오고 몇 개 들어와서 이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참여정부 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뭐 되기도 전에 흐지부지 그렇죠. 끝나버렸어요. 누가 말을 듣겠어? 이런 거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정권 초에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정권 초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실효적인 게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은 자립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긴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이게 요 최근 아주 최근 짧은 최근 몇 년 사이 조금 꽤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4년도에 퇴소한 친구랑 2017년, 18년, 19년에 퇴소한 친구들이 조금 다 다르더라고요. 네. 네, 예를 네. 들면 주거 지원 같은 경우 워낙 주거가 지금 이슈니까 주거 지원은 2014년도에 나온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한 보육원당 한 명 정도밖에 LH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받지 못해서 자립관으로 들어가고 다른 자기 같이 퇴소한 자기 친구는 받았다고 하는데 뭐 자, 그런 식으로 주거 지원을 지금 LH에서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딤시아 통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네. 후원자랑 이제 나라에서 1대1 매칭을 해서 최대 8만 원까지 넣는 건데 아기 때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고를 하게 되면 한 돈 1천만 원 정도를 갖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까 자립적자금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그 자립적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아기 때 들어온 친구들은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 한 1,500 정도. 네, 1,500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립수당이라고 그래서 거의 30만 원짜리가 만 3년 동안 지금 나가는 네. 게 이제 추가로 있고요. 네. 네. 근데 그 제가 이쪽 이렇게 이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읽으면 안 되는데 자꾸 어떤 보육원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자꾸 댓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너무 막 화가 나는 게 야, 내 나라 돈으로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이런 글들을 많이는 아닌데 이제 가끔 봐요. 그러면 그럼 네 자식 가지고 1,500 가지고 이제 평생 살라 그래. 진짜 그러고 싶거든. 근데 그 1,500이란 돈은 정말 아기 때 들어와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네. 들면 한 내가 12살이나 13살 때쯤 보육원에 입소를 하면 그 돈 당연히 1,500까지 안 되죠. 안 되고, 예, 네. 예. 그냥 디딤시아 통장이 그만큼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자립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기가 혼자서 20살 나가가지고 집을 구해 LH 얘기 되게 많이 청년들이 정말 막 열받아서 맨날 그런데 가면 어린애가 구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정말 거지 같은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진짜 제가 청년 녹물 나오는 집에 살아가지고 그 집 버리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 집 그냥 냅두고 고시원에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 구할 때도 이미 막 근데 확실히 어른이랑 같이 가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집도 구하고 이 디딤시아 통장이나 자립적자금 같은 경우도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요즘에는 부모가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연고자죠. 연고자가 있는 친구들이 보육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이 돈 홀라당 다 부모님이 다 뺏어서 쓰고 빈몸으로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되게 진짜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래요. 보육원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가정이 이미 깨진 상태에서 그렇죠, 들어왔겠고 그렇죠. 네. 뭐 되게 흔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퇴소를 했어요. 그 캐리어를 들고 엄마 집이나 아빠 집에 비밀번호를 눌렀어. 어? 비밀번호 바뀌었네? 전화를 해줘. 아빠 나왔어. 엄마 나왔어.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자립정착금 지금 나온 줄 알고 그거 입금시키면 비밀번호 가르쳐줄게. 근데 저는 그게 아침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퇴소 청년들이랑 MT를 갔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애들이 너무 나도 그러는데 뭐 내 친구도 그러는데 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그런 경우도 많고 아이들 그 디딤시아 통장 이런 거 다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뒀다가 애들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때리고 그러다 애들 가출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이게 자꾸 막 기본적으로는 이 우리나라 보육원이 이제 논문 같은 데 읽어보면 아동 양육 시설은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보호, 양육, 자립.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육원들이 보호하고 양육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립 훈련이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데요. 그렇죠. 퇴소하는 연령 자체가요. 제가 보호 종료 연령이 제가 보기엔 너무 어려요. 어리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 장기 수용 시설을 논문을 좀 읽어보면 어디서 이게 도입이 됐는가? 왜냐면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은 가정 위탁을 하고 네. 이 시설 수용은
중증장애나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굉장히 혐오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왜 그럼 이 장기 수용 시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냐? 이제 일본에서 왔다고. 아, 예. 아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학제하고 학교랑 비슷한 거죠. 예. 왔는데 일본은 그래도 이거를 한 다음에 그 자립 원조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 안에서 자립 훈련을 받게 하는데 제가 항상 이제 교수님들 만나면 이 말씀을 드려요. 제발 우리도 포스트 올퍼니지를 좀 하자. 보육원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립 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근데 보육원 안에서 연장하는 거 아니고 나온 이후에 제도적으로 3년 정도는 아이들을 맞아요. 자립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네. 이제 그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돈을 아까 준다고 했잖아요. 1,500. 네, 네. 1,500을 주는 게 저는 앞으로도요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지면서 주는 돈은 점점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늘어나면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네. 맞아요. 예. 그거 나와서요 한두 달이면 유흥비도 다 없어져요. 그렇겠죠. 예, 그럼 안 봐도 맞아요. 재정 관리 능력을 갖다가 치워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LH 부분도 그래요. 제가 이 얘기도 서울의 소리 나오면 꼭 하려고 했던 네. 세 번째. 네. 네. 제가 경기도 분당에서 아이들을 네. 케어하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LH 소년소녀가정 전세 임대는 다가구주택의 원룸이에요. 네. 근데 다가구주택 원룸을 서울이나 이 경기 수도권의 좋은 도시들은요 대부분 다 위법 건축물이에요. 그치. 위법 건축물이 뭐냐면요 예. 무단 대수선이나 무단 증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올랐죠.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네. 예전에는 방 4개만 있으면 주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방 쪼개기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아요. 아.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다 원룸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2019년까지만 해도 예.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LH공사에서 법무사 통해갖고 승인을 해줬어요. 갑자기 작년에 신청을 했더니 위법 건축물이라서 승인이 안 난대요.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 애들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저 평생에 민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제가 LH공사 성남시 경기도에다 민원을 넣었어요. 예. 이거 따지고 보면 역차별이다. 그렇죠. 우리 애들은 여기 못 들어가면 갈 수 있는 건 월세나 고시원밖에 없다. 아니면 위법 건축물 없는 곳에 가서 살으라 그러면 우리 애들은 저 변두리 도시에 그러면 사람도 잘 안 사고 직장도 별로 없는 데 가서 알바할 때도 없는 데 가서 우리 애들은 살아야 된단 말이냐. 네. 우리 애들한테 이런 탁상 행정하지 말고 예. 현실적으로 80% 이상 위법 건축물이 돼요. 오. 그러면 어디서 방을 찾아요? 그렇네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해는 됩니다. 근데 공무원이 돼서 저희는 위법 건축물에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2020년부터 그걸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 안 바꿔주시면요. 우리 애들 네. 살던 지역 다 떠나야 돼서 맞아요. 저 변두리로 다 가야 돼. 네. 그리고 저는 예. 이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학교 갔는데 대학 갔는데 학점 취득 안 돼서 졸업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이 사업 시작하고 처음에 우연히 소개로 미국인 선교사를 한 명 만났어요. 네. 그 당시 그분이 30대셨어요. 백인에 아주 잘생긴 이분이 뭐 하시나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이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들을 네.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보육원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농구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러 한국에 왔대요. 네. 30대 미국의 버지니아 텍 나온 엘리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하냐 그랬더니 보육원에서 사는 거 이제 시설에서 못 살게 한대요. 외국인들을. 그래서 밖에서 나와서 있다가 보면서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 퇴소한 아이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갔는데 알바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졸업을 못하니까 내가 미국에서 후원금 끌어다가 얘네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공부만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수 있게. 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인데 아직도 아프리카도 아니고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 미국의 저 젊은 백인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서 젊음을 버려가면서 미국에서 돈 끌어다가 우리 애들을 네. 도와주고 있다니 내가 당신 앞에 정말 너무 부끄럽다. 근데 당신한테 정말 너무 고맙다.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그렇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예. 가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그거를 못 도와줘서 미국 선교사가 와서 그거를 지금 몇 년도인데 우리나라가. 2020년 대한민국이 뭐 범죄 대국 뭐 10위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그 정말 자립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자립을 못하고 또 시설을 또 퇴소한 아이들이 또 연락이 끊긴 채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네.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의인 사건 관련돼서 이건 지금 정의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용어가 바뀌었죠. 대통령께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사건 이름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네. 네. 이거는 뭐 장하영 사건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학대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분노하는 것만큼 이 해결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작가님 졸지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예. 지금 이득신 의원으로 나와요. 예. 목소리가 네? 잘 안 들리나요? 어? 목소리 좀 떨어졌나요? 예. 작가님이 지금 큰 책임이에요.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걸 또 짚으면 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요 퇴소 5년이에요. 5년. 퇴소 네. 5년에 모든 혜택이 집중돼 있어요. 모든 조건이 나오면요 퇴소 5년 이내의 아동. 만 5년. 60개월이에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지금 7년째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만 5년이면 우리 아이들이 자립이 가능한가?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그쵸. 근데 예. 5년이 넘은 애들은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치. 아. 정말 맞아요. 이거는 5년 이후에는 그럼 절대적 빈곤층으로 네. 오히려 더 많이 전락하고 있는데 네. 5년이 넘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네. 정말 이 우리 아이들은요. 취약계층으로 만 30조 최근에 경기도에서 그런 걸 제안했어요. 즉 정부에다가 우리 보호 종료 아동을 만 34세까지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달라. 이거 좀 경기도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올렸거든요. 인식하고 계시네요. 네네. 예.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 5년 이후에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네. 좀 도움이 네.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요, 이 가출 청소년하고 똑같이 보호 종료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범죄 조직이 있어요. 제가 이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SNS 상에요. 요 판단력이 약한 이 어린 아이들만 대상으로 예. 범죄를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적인 문제가 있는 예, 아이들은요 예, 예. 여기 백발백중 다 걸려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정말 요 근데 경찰서에도 많이 가서 제가 조서도 작성하고 뭐 법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법률 지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정말 퇴소하기 전에 이런 타겟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공공 후견인 네네네. 제도만 딱 있어도 네. 어찌 보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공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 준다는 게 뭐 예. 애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거기 빠져요. 왜냐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예. 저 근데 그때 옆에 있을 어른 한 명이 없잖아요. 네. 예. 저 그리고 네. 저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우리 하진에 오늘 보니까 두 대표님들이 그냥 한 죄송해요. 너무 한이 네. 너무 많아. 아니 자립 전담 요원 선생님이 꼭 이 얘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한 말이 있어서 일단 네. 첫 번째 경제적인 거 되게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최상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죠. 두 번째 정서 지원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정서적 지원. 왜냐면 지금 현재 아동복지 아동 그 보장원에서 10회 정도 하는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네. 전담 요원 배치를 1대1로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고 한 네. 아이를 계속 커서 1대1로 꽤 오랫동안 왜냐하면 이 전담 요원과 그 보육원 아이가 기본적으로 신뢰감이 쌓여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런 거를 네. 좀 꽤 꼭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를 꼭 와서 여기 와서 전담 요원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 자립 정착금이라든가 이거 돈 받으면 계획서 써서 내게끔 한대요. 근데 자기 여태까지 일하며 자립 요원으로 일하면서 아이가 쓰는 거 제대로 본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겠죠. 다 보육원에서 그냥 적어가지고 예, 예, 예. 했다고 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꼭 뭐 시스템상 자기가 공부해보니까 영국이 가장 그나마 괜찮던데 영국 시스템을 따르든가 좀 그렇게 해서 반드시 좀 여러 가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꼭 여기 와서 꼭 얘기하라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퇴소를 하잖아요. 네. 또 지켜보셨을 테니까. 네. 적응률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이 친구들이 나오면 40% 정도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요. 네. 근데 수급자가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80%가 빈곤층으로 전락이 돼요. 그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숫자예요, 그냥. 네네. 잠깐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방송이 5시인데, 네. 예, 저희가 이 방송을 마치고 또 방송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아, 네네. 예, 국회의원 분들이 또 두 분이 오시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네. 시간을 내서, 네네. 다시 한번 좀 방송을 오늘 못 다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양 목사님? 저는 좋은데, 예. 요건 좀 궁금해요. 네, 하나만, 네.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 소위 말하는 사회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화? 네네.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이게, 가능해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네, 너무 당연히 가능하죠. 대신에 시간이 그냥 필요할 뿐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꼭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최상규 선생님처럼 한 명씩만 예. 해준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은 그리고 시설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자라야죠. 그냥 네. 그게 입양 가정이 됐든 그냥 그 가정이 됐든 위탁이 됐든 어떻게든 가정에서 오늘 저는 아까 잠깐 그 장하영 사건 네.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입양 문제로 자꾸 막 누가 너무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 그거 그냥 가정폭력 사건이지.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왜 입양이랑 네. 왜 이게 지금 연관이 돼? 전 아직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아이가 가정에서 크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뭐 이 아이가 입양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이 사회 리더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서 네. 연애도 하고 울기도 하고 취업 못해서 술도 먹고 그냥 이런 평범한 청년이 돼서 평범하게 자라는 게 그냥 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평범한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근데. 네. 우리가 비판도 해야 하지만 대안을 세워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안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제가 교회를 이야기한 것은 교회가 이 방향으로 좀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쭉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 네. 진짜 그 생각이 좀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또 구조로 안 되는 새 나가는 것들을 그걸 우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우리 대표님 마지막도 뭐 좀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뭐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시설에 살고 있고 나온 아이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발생 유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육원의 아이들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제가 이 아이들하고 저희한테 왔을 때 제가 전입 신고를 해보면 유기아동이나 미아 뭐 이런 부모님의 사망을 제외하고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다 부모님이 계세요. 보호자가 다 있다는 네,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럼 얘네들은 입양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친권이 네. 살아있다는 그치.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맡기셨을지라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들을 접견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라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렵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소액의 용돈이라도 좀 주시고 해서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서적 지지를 힘입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 좀 상태가 많이 좋은 아이들을 네, 보면요. 네. 그나마 원가정하게 관계가 좀 원활한 아이들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형편상 어려우시겠지만 아이를 꼭 맡기셨더라도 제발 그 안에 있는 내 아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예. 꼭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중요한 거 놓칠 뻔했는데 우리 아까 김주은님이 후견인 지원하고 싶어요. 또 강은경님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돕거나 참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예. 교회가 오면 선하우타리 사역하라고 안내하고요. 예. 개인이 전화 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댁에서 가까운 인근의 보육원을 꼭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있는 작은 후원부터 시작하셔서 네. 거기 있는 어린 아동과 그 후견인
맺으시고 그 아이를 이렇게 자주 만나서 도우시다가 그 아이가 퇴소할 때 꼭 그 아이와 멘토를 결연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꼭 권해드리고 우리 있습니다. 선한 울타리나 또 우리 대표님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전화 오시면 항상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정 안 되시면 뭐 서울의 소리 우리 이득신 사건 찾으시면 되고요.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원래 방송이 너무 길면 네. 또 이게 지루해서 네, 또 이게 힘듭니다. 네. 한 시간 반이 딱 좋아요. 네. 네. 저희가 좀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진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다음에 따로 좀 모셔서 저 얘기도 듣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는데 그거는 좀 방송 마치고 좀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의 소리 와서 또 이제 나중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양의삼 TV 통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좀 함께해 주시고 또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작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놀러오세요. 수협 쇼핑 신선한 수산물 인터넷 주문 건강해져요. 수협 쇼핑 바닷속 신선함 가득해. 오늘부터 수협 쇼핑 산지에서 직접 왔어요. 믿고 먹을 수 있죠. 놀러오세요. 수협 쇼핑 바닷속 신선함 가득해. 검색창에 수협 쇼핑.자율주행 전기차 동맹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등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 아마존과 같은 IT 기업까지 가세하며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 중인 오늘의 히든 종목,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자율주행 테마가 부각될 때마다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역대급 수익률에 도전해보시기 바라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공황 상태, 국가는 이지수 천선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김선생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섹터를 포함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전성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중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미국, 인도 등의 자회사를 설립해 해외시장에 진출, 막강한 기술력으로 시장 내 입지가 두터운 기업입니다. 단순히 10% 20% 상승이 아닌 1000% 상승이 예고된 이 기업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공개에 앞서 자율주행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이 2021년 자율주행 관련 이슈를 연이어 발표했고 아마존이 인수한 죽수가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죠. 애플은 한때 타이탄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꾸준한 스타트업 인수로 관련 특허를 다소 보유하고 있죠. 기존 하드웨어에 치중해 성장했던 자동차 산업은 소프트웨어 분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자율주행 중소형 기업으로 영상처리 반도체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술력을 쌓아온 내공 있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카메라와 소프트웨어에 있는데요.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ISP와 AHD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ISP는 영상 처리 기술이고 AHD는 영상 전송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의 카메라와 관련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ISP는 20년 넘게 자체적으로 꾸준히 개발, 발전시킨 기술로 국내 최고 수준을 인정받는 등 올해 기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 기업이 미국 현지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선보일 나라가 미국일 텐데요.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을 차트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자율주행 섹터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나와줬지만 최근 거래량이 미미했던 점, 그리고 20일선과 6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점을 비춰봤을 때 아직 시세 분출은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70일봉 기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며 돌파 시 최소 100%에서 2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차가 융합된 자동차 모델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이상 자동차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만큼 기술력은 이미 상상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산업의 생태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이 여러분에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